안녕하세요. 별이 왜 들어왔어? 드디어 두분 아저씨 도움받고 침대랑 소파 옮겼고요. 마스크 입금하시고 연락 없으신 분 경북 청도에서 배 여사님 연락 받았습니다. 진짜 저 정말 그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정말 노동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살림살이들을 다한 보름간에 걸쳐서 싹 문짝 띄어내고, 집이 참 과분하게 넓으네요. 우리 딸하고 조카하고 영원히 살줄 알았는데,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나무가 푸르게 푸르게 나를 또, 제 나무가 자라듯이 부선이도 더 많이 성숙하고 자랄 것입니다. 큰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별이도 놀랄 정도로 이제 내일 마루 철거하고요. 구석구석에 제 옷방이에요, 옷방. 여기 막 옮겼어요, 짐들. 여기 옮겼고요. 짜잔, 짜잔, 짜잔. 식탁이랑 매트리스 이거 해서 여기서 한 며칠 지내야 됩니다. 피난민, 오래전에 해마다 이사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오늘, 이거, 냉장고, 이거, 저 마루 교체 때문에 치웠는데 지저분해서요. 페인트 꺼내가지고 페인트 좀 부분 칠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이라 이제 잘 닦일 거예요. 별이 힘들었지? 나 우체국 갔다 와서 이제 쉬자.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박수근 50억짜리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지겨운 공사 소리. 저도 뭐 21년 전에 했으니까. 유리가 이렇게 금이 갔어요. 쫙. 쫙. 이렇게. 안 보이나? 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금이 쫙 가가지고, 날은 추워지는데 큰일 났어. 어머, 숲은 너무 좋다. 이거 관리소장이 잘하지 않는다고 나무 심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경비 아저씨도 막걸리 사드리고, 제가 흙좀 날라달라고 그래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고층까지 푸른색을 보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별이야. 갔다 올게, 엄마. 안녕.